뼈아프게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저는 제가 여러 가지 예술 복지라든가 하나 정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수박 가탈기처럼 문양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는 아픈 지적이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음으로 간직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저희 아내도 서양화 부족합니다. 잘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술인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긍지를 느끼며 사주십니다. 이어서 노력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은 말씀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정환 상임 고문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인공이 양태를 하루입니다. 제가 고향이 같은 고향이 후배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아끼는 후배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고 또 오늘 귀한 그림을 하시는 우리 총리님 이 총리님 모시기 때문에 자기가 더 음색하고 더 얘기가 있고 오늘 총리님을 축사하는 것이 100년 이상 그 짧은 시간에 책을 보고 하나하나 파헤친다는 것 정말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나이가 88입니다. 그러나 장사생활 한 지가 꼭 70년이 되던 해입니다. 70년. 국전에 처음 출품한 그때부터 70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태 선생님하고 오늘 총리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체험하고 있는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전에 대상이 대통령상을 받으면 서양화 또 특히 서해나 공해나 다른 데는 안 됩니다. 서양화 받으면 그렇게 보면서 유학을 보내줬어요. 그래 운이 좋게 대통령상을 받고 바로 75년도 파리로 유학 가게 되었습니다. 75년도 떠났습니다. 그래서 불어 한마디도 못하고 외국에 일본은 갔지만 외국에 처음 갔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했지요. 그러나 지대로 적응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 프랑스 정부라는 것은 아까 우리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예술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나라는 정말 선진국이고 발전된 나라다. 문화예술. 역시 프랑스는 몇 년 전부터 그랬죠. 거기는 한 가지 예를 들면 세계 각국 화가들이 전부 다 프랑스로 다 모입니다. 피카소 다 커스컸어요. 피카소, 샤갈, 다리 위로 전부 외국 사람입니다. 프랑스 사람들 아닙니다. 외국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 프랑스 전부 다 키워줬어요. 그런데 존재도 없고 아주 미약한 인던 나에게도 제가 제에게도 프랑스 정부가 하시를 제공받았어요. 4년 만에. 4년 만에 받았어요. 받고, 몬테카는 모나코로 망상 받으니까, 이미 그 영주권이 있어요. 영주권. 자격증이 있는데, 시민권까지 받았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나서. 그만큼 화가를 위하고, 화가를 아끼고, 화가를 키워주는 나라예요. 그런데 사실, 아까 양태석 선생님하고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들에서
정말 아쉽고 눈물이 오는 일이 많아요. 정말 우리 한국은 정부에 있어요. 이거는 정부가 이걸 키워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은 한 가지 집을 짓든 아파트를 하든 개인이 짓든 정부가 짓든 반드시 매체를 짓는 허가를 위해서 아드레일을 하라 해야 주공공천 앞으로 됩니다. 그런 날에 그리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작가들이 노력하십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집회를 짓고 있어요. 자, 이상으로 저 오늘 양태서 우리 작가님의 출판 기념일을 지시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손혜희 국제 팬클럽 회장님 적성에 있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제 팬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손혜희 시인입니다. 오늘 청계 양태석 선생님 팔순 축하 시집 그리고 생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경향각지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 청계 양태석 선생님은 제가 옛날부터 명성한 익히 들고 있었고 또 화가로서, 수필가로서, 작가로서 오늘 귀한 수필집을 또 내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양태석 선생님은 뭐 여러분 다 잘 아시고 경력에서 이렇게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은 옛부터 시서와 삼절, 시서와 삼절을 그대로 하신 그런 훌륭하신 분입니다. 화가로서뿐만 아니고 작가로서 저희 또 팬 회원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팬의 위원회가 여러 개 있는데 거기에 대교류위원회 회원님으로서 같이 모임도 갖고 제가 평소에 또 존경하고 인사동에 가끔 나오면 선생님하고 식사를 하거나 뭐 그림을 하거나 선배님으로서 제가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아까 저 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선진국의 척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국민소득, 국민수준 다 있습니다만 문화예술이 우수하지 않고 수준에 올라가지 않은 국민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 미개국에서 올림픽에서 메달 한두 개 뗐다고 갑자기 선진국이 되지 않습니다. 문화예술은 영혼을 그리고 지키는 일이라고 하는데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정신의 양식이고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태석 선생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참 복이 많으신 분인데 오복을 갖추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80시 저보다 연배는 여러 해 더 자셨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건강하시고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대로 가면은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100수는 뭐 틀림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복에서 부기 재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력이 많다고 귀한 건 아닙니다. 귀하고 또 명예를 지키고 그다음에 그 후배들을 잘 지도를 해주시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덕을 베풀어서 덕이 있는 분입니다. 그다음에 연세가 팔고 오복을 다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시서와 선절에서 오복을 거쳐서 마지막이 고종명 돌아가는 수골복인데 이거는 뭐 각자 팔자 소관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여러분 보시듯이 건강하시기 때문에 복을 다 갖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갑자기 그제 뭐 출판 기념일을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왔습니다. 제가 뭐 때문에 여기 와서 이렇게 축사를 하는지 여러분 좀 궁금하실 겁니다. 나이도 몇 살 먹어보지도 않는데
댓글로 댓글로 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921년에 창립된 100년 된 세계문학잔치 한국은 65년 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문학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제가 국제펜의 35대 이사장인데 문인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주제 넘치는 그렇습니다. 아까 저 우리 국전 작가의 회장님께서 화가 또 미술가협회 예총회장님 예술가를 대표하듯이 이게 오래된 것뿐만이 아니고 아까 저 노벨상 얘기도 했는데 노벨문학상은 대한민국에서는 국제펜 한국봉 펜에서 추천을 합니다. 다른 단체에서도 비공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펜으로 펜에서 그러니까 이사장인 제가 사인해서 추천을 합니다. 비공식인 루트가 이렇게 뭐 있다고 합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모르겠고 그다음에 노벨문학상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5개 국어 이상 작품이 번역되어 있는 작가에 대해서 저희가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 이게 글 하나 잘 썼다고 이게 뭐 노벨상 까미야 까미야 하는 건 다 헛소리고요. 번역이 돼서 책으로 나와서 작품 플러스 인품 플러스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노벨상을 주고 대한민국에서는 공식적으로는 펜에서 대표인 제가 추천한다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희소와 삼절을 다 익히 하신 팔순이 되신 양태석 선생님께서도 그림은 이미 60년 돼서 뭐 일가를 이루고도 남았습니다. 글적으로도 집중하셨고 번역을 또 많이 하셔서 거기도 도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총리님도 나와 계시고 경향 각지에서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나와 계십니다. 오늘 설 명절 잘 보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오복을 말씀드렸는데 거기 예술을 하시는 분이니까 자기 예술 분야에서 최고의 작품을 많이 남기시고 작품도 많이 쓰시고 복을 하나 더 추가해서 올해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식사 앞에 두고 긴 말씀 못 드리지 않겠습니다. 원고 없이 하다 보니까 좋은 분 하게 되고 올해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모든 일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병자 한국수 필문학과 협회 회장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여기 불려 나온 것은 양태석 흑의 양태석 시인, 양태석 수필가 하고 셋 중에서 수필이라는 분야에 친정을 같이 하고 있다는 인연으로 그리고 그 뿌리인 한국수필문학가협회의 회장을 현재 맡고 있다는 책임으로 이 자리에 나오라고 부르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축하합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대단히 부근한 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랑이 아니라 저도 태어나서 철들고 난 이후에 어디 가서 말 못한다는 소리는 안 들은 것 같은데 오늘은 다 글렀습니다. 우리 이낙연 전 총리님께서 시 같고 수필 같고 그림 같고 어떻게 보면 희곡 같기도 한 것 같이 마치 예술의 여러 장르를 한대로 묶은 것 같은 축사를 해주셨는데 제가 아무리 앉아서 생각을 해도 그 축사를 뛰어넘을 축사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인공에게 축하를 드리기 전에 저 자신에게 먼저 축하 한 가지를 하고 지나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사는 동안에 힘들어. 어떻게 이런 세상을 살아.
어떻게 이런 나라의 사람, 이런 생각을 외람되지만 했는데, 아, 우리가 며칠 전까지 저렇게 멋진 국무총리를 모시고 있었는데 잘 몰랐네. 아, 내가 행복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에게 오늘 축하를 먼저 드리고 그 친구이신 우리 양태석 파백 그리고 저하고 갑장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제가 하는 얘기가 팔순 아직 멀었는데 웬 팔순 그러고 화를 내듯이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나이를 깎지 못해서 난리인데 아니 웬 팔순 아직도 남았는데 제가 그랬더니 횟수가 접어들면 그날부터 횟수는 정월 주말로부터 해도 된다. 아 그래도 내년이에요. 네, 그랬습니다. 자 얘기가 쓸데없이 길어졌는데 양태석 화백께서는 수필을 정말 제일 먼저 쓰시기 시작을 했고 수필도 힘들다고 그러는데 또 시를 지금 5년 전에 추천을 신인으로 받으셨다고 경력에 그렇게 비어있지만 쓰시기는 훨씬 그 전부터 쓰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소설도 쓰고 싶다고 그러셔서 너무 많이 하시지 말고 그냥 다른 사람 좀 거기에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마 곧 소설집이 나와서 여러분들을 또 부르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집은 스웨덴어로 번역을 하셨네요. 대단한 도전이세요. 그 목적과 그 결과가 어떻게 되거나 그것은 둘째, 셋째의 문제입니다. 그 도전에 우선 존경의 인사를 드리면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스피드를 쓰시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10년 전에 그림을 시작하셨고 여기 우리나라 회관에 거목들이 나와 계신데 대단히 건방진 얘기지만 한국파에서 한국의 그 분포가 선생님이 시작하실 단계에는 진주 출신이신데 그쪽이 이쪽 호남 쪽에 비해서 여러 가지의 그 여건이나 바탕이나 인맥이나 이런 것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뚫고 우리나라 화단에 오늘의 위치까지 오르실 수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노력과 그 재주가 희기가 날 정도로 부럽습니다. 한 가지 보기도 힘든데 문학을 하셨죠? 시를 하셨죠? 문학을 하셨죠? 그림을 하셨죠? 문학의 분야 중에서도 수필과 시를 함께 넘나들면서 마음껏 하고 계신다는 것은 정말 부럽다 못해서 희기가 날 정도라는 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희기심을 접고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전에 건강이 좀 힘드셨을 때 잘 극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까 우리 손혜희 이사장께서 정말 좋은 축사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예술계에 끼치실 수 있는 그 영향력을 우리가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하면서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고 그 중에서 제가 갑장이고 친정을 같이 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행운의 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모두 경자년 이 법두에 이렇게 함께 만난 것도 인연입니다. 마음껏 축하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자년 한 해 동안에 복을 많이 받으시도록 제가 오경자입니다. 경자가 빌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축사가 좀 여러분이 하고 계신다면은 마지막으로 전 환경부 장관을 여기 모셨고 국회의원을 지내신 김중희 전 의원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하합니다. 조금 말씀의 달인들이 되어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마지막에 나왔으니까 마지막 인사로 대신을 하죠. 우리 이낙연 총리 축사하는 거 보니까 제가 옆에서 피소말로 그랬어요. 지금 말하고 그대로 문자화해도 엄청난 명분이다 그랬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우리 저 이렇게 말할 때 제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오경정생도 말이 그대로 부지해요. 네. 이런 정도면 우리나라의 문학의 수준, 문학의 수준이 이해하는 거예요. 청계 선생은 뭐 아까 많이 얘기했지만 리즘과 시와 함께 하시는 예술인인데 제가 미술 공부를 했어요. 그림은 복근입니다. 하나도. 근데 미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미술 공부에 뭐가 딱 보이느냐 하면 뜻이 보여요. 미술에는 뜻이 없는 그림은 그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도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 옛날 선배들이 하지원 유시의 유한한 말을 그래서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다시 유학적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이게 이런 논적이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이와 기인을 하나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미술과 시의 통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뜻이 그럼 뭐냐? 뜻이 없는 그림, 뜻이 없는 시는 뜻이가 아니고 그림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 뜻이 뭐냐? 그 뜻은 어떻게 보면은 시대 정신일 수도 있고 시대적인 사명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이라고 느껴져요. 시대 정신이라고 느껴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 둘을 함께 통합하셨다는 측면에서 달인이라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여기 모인 분들이 모든 달인 수준에 가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께 축하를 드리고 특히 정혜 선생 활순 잔치 건강하시고 건강한 마음으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제 책상을 끝내고요. 이영수 한국미술협회 상임공무원께서 화첩을 공정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영수 고문님 나오십시오. 대빈 여러분, 이제 축사는 다 끝났고 오늘 청계 양태석 스님하고 저분을 인연법으로 만났습니다. 사람을 볼 때는, 관상을 볼 때는 약 퍼스팅 프레스에 3초 걸립니다. 오른쪽, 왼쪽, 호흡을 보는데 3초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상대방을 볼 때는 제가 27살 때 양태석 청계 선생님을 만나 뵀습니다. 마산에서 경남대학 교수를 제가 27살 때 갔는데 저를 굉장히 예뻐해 주셨죠. 저도 나이가 이제 나름대로 먹었지만은 오늘 양태석 선생님은 그림도 그리시지만은 시, 수필, 소설도 하신다고 그러는데 시는 그림으로 치면 수상합니다. 액기스만 뽀뽀뽀뽀 한 것이 시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양태석 선생님은 소설을 쓰지 마세요. 잡다한 일을 마구 쓰는 게 그의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를 쓴다는 건 그만한지 자기 영혼이 절제되고 또 그거를 수없이 하나의 기기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수 없는 자기의 싸움을 벌였지야만 시가 탄생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오늘 제가 양태서 우리 화단의 원로 스님한테 증정을 하기 위해서 공정 연휴 때 작품을
13점을 그렸어요. 하첩을. 단원 김홍도 회원 신등복 같은 분들도 수없는 하첩을 남겼지만은 요즘 미술대학 졸업생이 7,300명 좀 나오지만은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취직 안 되지. 또 강사 딸지 이러니까 대학원 박사 다 안 들어가요. 이것이 한지 현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여러분들 각자가 두 손을 얹고 기도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이 화석은 제가 13점을 그렸지만은 그걸 일일이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 한 장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19가 넘는 한 12호 정도인데 13점을 그렸어요. 이거는 여기에다가 지금 화첩에다가 현재 양채석 발순 기념 전부 다 쓰고 해서 쓰기는 겁니다. 이 소유권은 제 손에서 떠나면은 양태수생한테 가놓고 방송 양태수 관상학교는 102살까지 사시니까 네, 작년에 3대가 들어와서 79개 교통사고 나가서 차가 완전히 부서져버렸어요. 그래서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양태수 형님이 현재 돌아가시면 안 되기 때문에 작년, 금년, 내년은 이제 3대 나갈 때 조심하면 되는데 차를 버리고 쉬고 사셨어요. 언니 잠깐. 그런데 그 차가 아주 좋은 차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당대 선생 102살까지 40까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기를 드리고 오늘 맛있는 저녁 드시면 감사하게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중경식 하겠습니다. 중경도 여기는 한 번만 더 가면 돼. 이쪽은 저기 한 번만 더 가면 돼. 여기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잠깐만요. 사진 잘 나오게 찍어주세요. 저 좀 치우세요. 핸드폰 좀 치우세요. 이거 먼저 가라고. 그 사인 보내면서 하세요. 위험하니까. 여기 이쪽 나에. 저쪽 나와. 차 그만 좀 오지 말고. 네, 감사합니다. 증정식 끝났습니다. 네. 가시려고. 네. 감사합니다. 네. 왜 식사 안 하시고? 아니요. 다른 모임이 하나 또 있어요? 네. 아, 참 바쁘죠. 인사 소개 하나 했대요. 전민호 교수님 그 이득일 목사님을 뺀 것 같아서 추가로 소개해드립니다.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우리 이낙연 총무총리님께서 오늘 나가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서 이번 총선에 꼭 승리하시고 대통령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낙연 전 발걸음께서 종로구에서 압승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눌러줘 봐. 영예로운 제1회 청계 문학상 수상자 일면을 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문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시부분은 워낙 후보 대상이 많다 보니까